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라이브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체계화된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멤버십에서 멤버십 1, 멤버십 2, 멤버십 3로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극강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꼭 선택해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인투 아웃, 그러니까 인아웃, 인스윙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인 아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슨을 받다 보면 위에서 백스윙을 들면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는 공이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공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으면 우리가 백스윙을 위로 들지 못하고 아마 아래로 들 거예요. 그래서 위로 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위에 있는 공을 칠때 엎어 때리려고 합니까? 제가 들어 때리려고 합니까? 들어 때리려고 하죠? 들어 때리는 형태가 되면요. 인 아웃 스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 아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공이 있잖아요. 공이 타겟으로 연결되는 선이 있는데 공보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스윙의 형태.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공보다 백스윙을 하면 안쪽으로 오니까 다시 공 쪽으로 가려면 인아웃 스윙이 돼야 되는데 왜 당연한 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밑으로 칠 때는요. 얘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웃 투인 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레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보 골퍼분들을 위해서 이 샷을 할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작대기를 들고요. 위로 들어서 후려치시면 돼요. 라고 레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 그렇게 쳐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니까 백스윙을 가서 끌고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돌리고 뭘 어쩌고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위로 들고 있죠? 이걸 그냥 그렇게 후려치세요! 라고 한건 뭐냐면 공을 치는 타이밍을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해보세요라는 의미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걸리죠?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면 아웃인 스윙이 된다면서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면요. 여러분들은 골프를 절대로 잘칠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는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라고 하더니 뭐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면 절대로 잘칠수 없다 그러면 뭐해 그걸 시킨 거야? 왜냐하면 공을 칠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작대기 들었으면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연습, 소위 말하는 다운블로우라는 거로 공과 친해진 이후에 아, 나는 공과 친해졌어요 하고 이렇게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골프 스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작대기로 들어서 쿵! 치는 것까지는 공과 친해지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골프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또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골프는 무조건 위로 날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그냥 공식에 의해서 날아가게 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공을 위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사람이 이겨요. 거리도 멀리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도 칠수 있고, 스코어도 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후려쳤는데, 공은 일단 뜨겠죠? 왜냐면 골프채 로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 누워있는 각도가 있으니까 뜨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쳐서 저리 간게 맞나?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면 분명히 밑으로 내려쳤는데도 위로 뜰 거라면 결국에 골프는 일단 위로 날아가야 되는 운동인 거예요. 그쵸? 뭐 테니스나 탁구는 이 코트라든지 테이블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면 안 되지만 골프는 그런 게 없거든.
일단은 멀리 보내고, 물론 이제 딱 그린까지 쳐야 될 때는 거리를 맞춰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공을 위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는 위에서 밑으로 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고개 비행할 때 밑에 있는 공을 슝! 채가지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타이밍 얘기한 건 공하고 좀 친해지세요. 친해지세요. 이래도 공은 날아갈 수 있으니 친해지세요. 이때는 아웃 인 스윙이 나올 거지만, 자, 이제는 공하고 좀 친해져서 짝짝짝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위로 올려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서 공을 맞히는 거는 됐으니, 내리면서 위로 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지금 측면에서 보시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위에서 밑으로 후려칠 때는 막 몸이 덮이면서 아웃 인 스윙이 됐는데 이제 공은 맞힐 수 있게 됐어. 근데 이거는 골프하는 게 아니래. 이렇게 되면 공 스핀도 많이 들어가고 공 걸, 멀, 거리를 안 나간대. 근데 옥 선생이 일단은 공하고 친해졌으면 그때부터는 위로 치는 연습을 하세요. 왜? 아,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연습해야죠. 그래서 됐으면 어떻게든 뭐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서 위로 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위로 치려고. 공을 위로 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계속 아이고 위로 치려고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서 제가 인 아웃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칠 때도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몸이 막 들썩들썩하게 또 아래서 위로 칠 때도 막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썩들썩 할 정도로 공을 치기에는 골프공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이 막 몸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건 골프공 크기만큼만 움직여야 그나마 공을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골프공이 안 맞는 분들은 그냥 위에서 밑으로 치세요. 쳤잖아요. 그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공을 칠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플레이는 할수 있어요. 근데 슬라이스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거리가 덜 나가고. 근데 공은 정말 짝짝 잘 쳐. 그럼 그때부터는 점점 위에서 밑으로 치던 걸 아래서 위로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렇다고 막 허리가 제껴질 정도로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골프는 여기에서 내려오지만 이미 내 마음속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 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옥 선생은 늘 강조하는 게 멤버십 1에서 타이밍이라는 걸 제일 강조해요. 거기서 얼리 캐스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얼리 캐스팅을 풀어주면서 위로 올려 쳐주는 이 연결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골프는 무조건 위로 올려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와서 다운 블로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괜히 말장난이고요. 위로 올려 치면요. 인아웃 스윙을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팔이 막 늘어난다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용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골프는 좌우간 높게 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위로 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피니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퍼 때리면 각도가 안 맞아요. 각도가. 각도가 안 맞아. 근데 위로 치잖아요? 그럼 쑥 넘어가서 저절로 피니쉬 위치까지 올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피니쉬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스윙이 자연스러운 피니쉬, 자연스러운 팔로우스루나 릴리스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공을 칠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백스윙 크기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위로 치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위로 치는 연습을. 그러면 여러분들 스윙 좋다는 얘기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을 겁니다. 스윙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데 너무 스윙이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셨어요? 처음에 공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밑으로 팍팍 내리면서 후려치세요. 그 다음에 점점 친해지면 위로 올려치면서 상향 타격, 위로 올려치는 게 골프의 기본이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무서운 사실입니다. 저희 멤버십 가입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속고 들어와서 멤버십 가입하시고 좋은 영상 보시고 옥스윙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거리 클럽들 저렴하게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